벙커원 특강. 안녕하세요. 네, 오셨네요. 추석 잘 보내셨어요? 예. 저도 추석에 전 좀 요란하게 붙이고 오느라고. 오늘은 이제 2주 두 번째죠. 다섯 번 강의 특강의 두 번째인데 이제 하나하나 프로파일 여러분들의 타고난 생년월일로 보는 프로파일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데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그 문사인까지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문사인에 들어가는 22가지 카드와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 프로파일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본인도 모르게 이 카드 78장을 다 이해하실 수 있는 어느 정도는 근데 내가 공부를 할 때 보니까요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맨 앞장부터 하면은 끝까지 나가는 적이 없더라고요 제 방식상은 영어는 명사만 하고 수학은 도용만 하게 되죠 방정식까지도 못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좀 할 때 뭐 통으로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방법을 회사를 다닐 때 깨달았어요. 회사 다니는데 엑셀이라는 걸 그 당시에 처음 썼어요. 회사 다니는데 이 엑셀을 쓰는데 이 무궁무진한 이 로직을 뭘 어떻게 써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 동기 중에 하나는 엑셀 학원을 다니는 애도 있었어요. 요즘도 다니나요? 엑셀 배우러? 책도 사고 뭐 학원도 다니고 그러죠. 근데 나는 항상 생각하는 게 돈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일 먼저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돈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세 번째까지도 돈 없이 하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을까? 제가 영어 공부도 돈 없이 공부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돈 없이 했기 때문에 회사 다니면서 엑셀 학원을 다닐 일단은 그럴 정도의 성실함도 없고 열의도 없는데 잘하고는 싶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랬는데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엑셀로 그러니까 나한테 가장 그 당시 이제 제가 집을 독립해 나와서 살기 시작 막 시작했었던 때였기 때문에 이제 가계부를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엑셀로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뭐 내 식생활의 패턴 그래프 막 그리고 맨날 인스턴트고 외식이고 가계부를 아무리 써도 개선은 안 되고 왜 쓰는지 모르겠어요. 가계부를 쓰면 양심이 좀 들찔리나 뭐 이런지 모르겠는데 냉장고에 냉동실 같은 기능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쓰니까 나한테 필요한 걸 하나하나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회사에서 나한테 주어진 어떤 일 때문에 오다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엑셀 기능 하나를 또 배우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기능 하나를 배우고 그래서 지금도 할 수 있는 기능이 7가지 이상이 되진 않지만 그 이상 깊이 있게 알 필요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타로를 설명하면서 타로 수업을 저도 하긴 하는데 그 타로 수업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타로 전체 78장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를 되게 버거워하고 그게 당연한 코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전혀 그렇게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만 일단 쓰시다가 그게 심층적으로 나한테 많이 이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훨씬 더 이해도가 높아요.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는 어쨌든 이 특강까지 들으셨던 분들은 대략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고 친구분들 거 열심히 더셈뺄셈 해보셨죠? 그래서 너 몇 번이야?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런 게 있어. 이게 거의 아 너 3번?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러고 뒤에 설명은 전혀 없지만 근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그 솔카드 9가지 숫자에 해당되는 타로카드는 이미 머리에 이미지와 내용과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특강 때 제가 얘기했었던 게 각각의 솔카드마다 숫자마다 해당이 되는 마이너 카드도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 부분 오늘 잠깐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소울 카드 9개 배웠고요. 선하고 문 사인에서 이 안에 22가지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총 1부터 21번 그리고 0번 포함 22개의 카드를 배웠어요. 그리고 마이너 소울 카드는 사실은 오늘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여러분 혹시 여기 오신 분들은 요번에 처음 오신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여기 이거를 못 들으신 분은 꼭 다시 한번 들으세요. 제가 두 번째 그 앵콜 특강 때 이 마이너 카드에 대해서 네 가지 사원소와 수비학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게 있어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원즈 카드, 컵, 스워드, 펜타클에서 이 부분을 한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복습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이게 바로 본인들이 만약에 뭐 2번이다 그러면 이 원즈, 이 컵, 이 펜타클, 이 스워드 해가지고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그 특강을 꼭 보시면 되고 5주 동안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이건 빼고 오늘은 재밌는 걸 할 거예요. 조디악 카드. 조디악이라는 단어가 별자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제 드디어 이제 안드로메다로 가고 있어요. 별자리 이제 나왔어. 그럼 뭐 점하면 또 별자리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별자리가 너무 어려워요. 또 제가 공부하는 방식으로 돈 없이 어떻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별자리를 공부를 제대로 하지는 않았는데 타로카드와 수비학에서 필요한 부분만 공부를 한 거죠. 별자리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근데 이거와 내가 연관을 시켜본 게 자신의 인물 카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물 카드라는 거가 타로카드에서는 코트 카드라고 해요. COURT. 근데 여기 적진 않았어요. 뭐 그런 전문적인 용어 다 필요 없고 인물 카드라는 건 사람이 얼굴과 그 포지션이 나와 있는 카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인물 카드를 상당히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 타로 하면 연애점이죠. 연애점을 볼 때 이 인물 카드만 가지고 보면 너가 앞으로 만날 남자는 이따구로 생겼어. 지금 만난 여자 은근히 미절이네. 뭐 이런 얘기를 나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페이지라고 돼 있죠. 페이지가 뭐 영어로 이렇게 어린 이런 건데 이제 급사를 의미를 해요. 근데 페이지는 어린 사람들에 대한 심부름을 다녔던 옛날 중세 때 궁중에서 왕도 있었고 여왕도 있고 그리고 기사도 있고 그리고 궁중에서 심부름을 하는 애들도 있었는데 이 모든 구성원들을 인물 카드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궁에서 룰루랄라 놀던 가장 계급층에서 낮은 애들이에요. 근데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런 애들이 있어요. 점쩌, 연하. 네, 연하 좋죠. 연하인데 어떤 연하인지 네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자, 페이지 오브 원즈, 페이지 오브 컵스, 스워드, 펜타클. 그래서 네 명의 캐릭터를 가진 젊은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을 달지는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리다는 거 하나만으로 얘기가 끝나요. 어려, 연하, 그리고 그 궁중에서 최하위 계급 뭘까? 심부름꾼. 이런 사람을 너가 만나. 그럼 기분이 일단 어때요? 별로죠? 별로예요. 하지만 별로도 가지가지가 있는 거죠. 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어리다라는 건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 성장 가능성이 가지가지한 방향으로 뻗어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해서 이 네 분이 일단은 첫 그 손님으로 나온 거예요. 제가 카드로 사람들하고 재미삼아 성격 테스트 같은 걸 할 때 이 궁중 카드를 꼭 쓰는데요. 그때 하는 얘기가 꼭 있어요. 궁중에 여러분들이 초대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고 그 파티하는 장소 백설공주의 성 같은 데를 방문했다라고 상상을 합시다. 근데 나를 초대한 사람이 이 넷 중에 누구일까를 골라보세요. 심부름꾼이 나한테 왔어. 편지요 이래가지고 오늘 파티에 몇 시까지 참석을 해주세요 땡땡땡님. 근데 이 넷 중에 누군가가 나한테 인비테이션 카드를 줬어요. 여러분들 상상을 하시고 첫 번째 페이지 오브 원즈 이 사람이 이 꼬마애가 나한테 카드를 보내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좋고 나쁜 거 없어요. 내 제 표정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소심하게 드셨는데. 자, 페이지 오브 원즈를 고르신 분들, 이 사람이 나한테 초대장을 줬다. 그건 무슨 의미를 하냐면요. 연애한 지 되게 오래됐어요. 거기다가 너무 정직해. 바라는 사람의 정직한 이상형이 있는데 뜻대로 되기도 되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진정한 택배 아저씨를 골랐어요. 얘 진짜 심부름꾼이거든. 진짜 일만 하는 애요. 편지요? 그러고 가. 근데 혼자서 두근두근이야. 여러분들은 계속 헛물 켜고 있는 상황일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상상 속에 오빠만 그리고 있어. 그러니까 좀 앞으로 성숙된 이미지를 조금 바라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두 번째 분이 나한테 와서 초대장을 줬다. 손 들어봐요. 점점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자, 이분들 마찬가지로 헛물 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페이지 오브 컵스의 딜리버리가 왔다라고 지금 믿고 계시는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은 뭐냐면 약간 로맨틱해요. 그리고 나쁜 남자나 날라리를 만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런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지만 땡겨. 그래서 애지간 연애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약간 또 어떤 착각을 많이 하냐면 자기한테 베푸는 선이나 호의에 대해서 호의, 배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빨리 앞서가요. 그래서 이 카드를 고르신 분들은 누가 나한테 좀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사랑에 빠지지 말아주세요. 그냥 친절일 뿐이에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되게 친절한 대우를 받을 만한가 보다, 되게 러블리한가 보다 정도만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이분 고르신 분. 얘가 좀 제일 찌질하죠. 자, 이분 고르신 분이 있는데 왜 손을 안 들어요? 마음속에 그 사람 있잖아. 자, 이 사람을 고르신 분들은 조금 연애나 뭐 인간관계를 되게 비관적이에요. 그리고 내 주제에 뭐 좀 난 필요 없어. 여기 다행히 손을 안 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혼자 뜨끔하지 마시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세요. 이 중에 얘가 제일 강한 놈이 돼요. 얘 성장 이제 볼 거예요. 마지막에 이분 손 들어보세요. 예. 돈 아니면 바람기구나. 오늘 절대적으로 많은 분이 나왔는데 이 컵과 매력 아니면 능력. 자, 능력 있는 이분. 이분이 갖고 온 초대장을 받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되게 본인이 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이고 난 이런 기준이 있어. 그런 사람을 원해라고 하지만 본인의 현실은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본다라는 거죠. 결국 초대장을 받았다라는 건 누군가가 나를 인바이트 해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렛미인 해주기를 원하는데 그 대상이 어느 대상한테 민감하게 발현하느냐예요. 다 나한테 와서 초대합니다라고 하는데 땡기는 사람이 다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일단 손든 걸로 봐서는 매력 아니면 능력이라는 거. 그리고 이 두 사람이 특히 이 세 사람 주목해야 돼요. 이거 처음에 안 걸렸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진짜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건 뭐라는 거를 이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자, 그래서 초대를 받았어요. 일단은 그래서 초대를 받고 열심히 궁전에 밤에 12시에 차려입고 갑니다. 그때 거기에 너무 잘생긴 남자들이 오르르르 있어요. 여자들도 나올 테니까 남자분들 너무 그 불만은 갖지 않으셔도 되세요. 아까 그 친구들은 연하 어린 남자지만 나이트, 기사죠. 기사면 뭘까요? 이미 뭔가 갖췄어요. 그리고 능력이 있고 이 사람들은 어필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는 어베일러블한 가능성이 높은 남자들을 의미를 해요. 자, 또 골라봐야죠. 자, 궁전 안에 딱 들어가서 초대를 했는데 제가 너무 괜찮은 애가 눈에 보여요. 내가 봤을 때 눈에 제일 먼저 띈 남자를, 이건 여자분들만 해보세요. 여자분들만 대충 아까 했으니까 눈치 보고 하지 마시고 소신껏. 첫 번째, 저 남자가 땡겨요. 어느 분들이시죠? 이분들. 예, 나이트 오브 원즈를 고르신 분들은
아 일단 이건 한번 다 해보고 할게요. 그 다음 나이트 오브 스워드. 자 이게 맹렬하게 뛰쳐가고 있는 이 사람. 예. 나이트 오브 컵스. 아 얼굴 좀. 자 나이트 오브 펜타클. 자 여러분들 속았어요. 이건 본인들 성격이에요. 어떤 대상을 줬는 게 아니고 얼굴을 보니까 알만하네요. 제일 뭔가 되게 첫 번째 고르신 분들은 성격상 자기가 되게 성실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봤을 땐 산만해요. 뭔가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 왜 저러지? 라고 좀 그 이거는요 우리 안에 있는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남들이 날 볼 수 있는 일종의 단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실수하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내가 잘 모르는 면. 나도 내가 되게 대화가 잘 통하는 애라고 생각하고 조직에서 사람들하고 되게 잘 지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격 검사다 너 안 그래 그럴 때 내가 말이 안 통하니까 네가 언제 말하냐? 그냥 했지. 통보. 그래서 저도 그런 줄 몰랐는데 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남들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나의 단점들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되게 성실하다고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부산스럽고 산만하고 경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부분은 한 끗 차이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두 번째 나이트 오브 스워드를 고르신 분들 성격 졸라 급해요. 예, 자기는 카리스마 있고 지도적이고 아, 난 좀 뭔가 리더십이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지멋대로고 자기 의사대로 해야 되고 급하고 그게 한 끗 차이라는 거죠. 그렇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근데 이게 이 본인이 보여지는 게 좋고 나쁜 건 전혀 없어요. 전 좋고 나쁜 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전 따지는 건 오로지 돈이 되냐 안 되냐만 따져요. 그것만 있으면 명확하지 좋고 나쁜 거가 어디 있어요. 세 번째 분 나이트 오브 컵스. 이걸 고르신 분들은 내가 좀 되게 델리케이트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남들은 우유부단하고 어중간하고 너무 사람한테 끌려다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관계지향적이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사람들 주변 사람들은 그냥 관계에 함몰된 사람처럼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여자분이 제가 아까 고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제가 왜 여자분만 고르라고 했냐면 자기 안에 있는 남성성이기도 해요. 근데 남성성이라고 할 때 뭐 되게 남자답고 뭐 이런 걸 남성성이라고 했는데 제가 말하는 남성성은 애지간하면 나쁜 점들이에요. 자기 안에 단점들. 남성들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우유부단함. 여자들 잘 이해 못하는 지점이 있죠. 그리고 배려라고 남자분들을 생각하지만 여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줏대가 더럽게 없는 뭐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이분을 고르셨던 이분 고르셨던 내가 얼굴 좀 기억하고 다시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예, 본인은 이 사람을 고르신 분들은 충격받으실 거 없어요. 상당히 현실적이고 본인이 신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왜 저러지? 신중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때문에 뭔가 치밀하다고 생각하는데 막 머리는 치밀했는데 말을 못해. 전달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중에 많아요. 그래서 속으로 품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됐는데 전달됐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문제가 많이 있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다 생각했어요. 근데 남들은 이해 못해요. 들은 적이 없어요. 나는 말 다 했거든. 그러니까 할게요. 이러면 그냥 난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주어 동사 목적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좀 소통에 어려움. 현실적 소통이 좀 어려운 거를 의미를 해요. 자 그래서 그 괜찮은 남자들을 보고 쟤네들이 마음에 드는구나 하고 이제 본격적인 파티에 돌입을 합니다. 파티하면은 미팅 아니겠어요? 여자가 나옵니다. 예, 이쁜 여자들이 주르르르 약간 아줌마필서부터 다양한 여자들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오늘 오신 분들 중에 남자분들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얼핏 봐도 잘 모르겠는데 의외로
제 특강에 남자분들도 꽤 오시는 것 같아요. 예. 참 고무적인 일이고, 그 다 뭐 내 얼굴 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이 퀸에서 보면은 남자분들만 손을 들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첫 번째 분 여자가 나는 마음에 든다. 자, 근데 이거는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게, 남자분들은 솔직히 파티에 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여자들이 다가왔어요. 어떤 여자가 나한테 다가왔는데 이 넷 중에서 어떤 여자일까? 자, 첫 번째 여자가 나한테 다가왔어요. 손 들어보세요. 첫 번째 여자 마음에 드세요? 근데 일단 다가왔어요. 두 번째 여자가 다가왔다. 오. 세 번째 여자. 오, 세 번째. 오. 오, 그래요. 나랑 잘 맞겠네. 자, 네 번째 여자. 안 든 남자분들은 뭐죠? 아. 오늘, 아, 예뻐야 돼요. 허긴. 제가 저 그 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어떤 타입이 잘 맞을까? 예쁜 타입. 그거밖에 없긴 해요. 아, 첫 번째 분은 남자 같다. 아, 세 번째. 여자는 다 남자 같은 데가 있어요. 여자들끼리 모이면 남자를 능가하는 면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남자분들 안에 있는 여성성이에요. 여성성은 아까 여자들은 남들이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쁘게 볼 수도 있다. 나는 잘 모르는데 남이 아는 어떤 단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 남자분들이 고른 이 여자 내부는 뭐냐면요. 나는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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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만 좋아하는 매력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자분들도 같이 응용을 하셔도 되는데, 자기 안에 이렇게 내가 사실은 뭐 이렇게 털털하게 생겼지만 저도 알고 보면 한 애교를 합니다. 이런 건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알고 있죠, 그럼? 내 좋아하는 남자친구만 알고 있겠죠? 전라 애교가 쩔어요. 과해서 그렇지. 자, 근데 나만 갖고 있는 어떠한 나의 보여주지 못한 성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성성이라고 하는데, 첫 번째를 고르신 남자분들은 상당히 모성적인 것처럼 케어하고 책임지려고 하고 현실적인 어떤 의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성실함을 갖고 있다라는 장점을 갖고 계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랑스럽게. 이걸 보신 분들. 예. 바로 본인들이, 남들은 나를 그렇게 믿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너 왜 이러고 사니? 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분들이 결혼하고 자식 낳고 그러면은 꽤나 좋은 분이 되실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분 밑에 보면은 여기 고양이가 있죠. 자식을 의미를 해요. 근데 이 자식이라는 게 진짜 뭐 혈육적인 그런 자식도 있겠지만 내가 케어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되게 마음이 여리고 겉은 껄렁껄렁해 보이고 좀 세 보일 수 있으나 여린 마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하려고 하는 되게 좋은 성품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자신만이 알고 있는 아직 개발이 안 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장점이에요. 자, 두 번째 분을 고르신 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자기 안에 진짜 여자가 있어요. 상당히 아티스틱한 데가 있고 예술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하고, 근데 이런 분들 겉으로는 되게 워커홀릭처럼 보여요. 아, 뭐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아, 나 뭐 그런 사회생활 되게 잘하는 것처럼, 관계성이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늘 관계성에 있어서 상처를 되게 많이 받고 있고 눈치를 많이 보고 있고 섬세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거를 아주 풍부한 감성으로, 내 안에 진짜 아줌마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막 뭐만 봐도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그런 감수성이 풍부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내재하고 있는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 이걸 고르신 분들은 자기 안에 있는 감수성을 정말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풀어보는 게 인생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으세요. 자기만의 확고한 세계가 있음을 의미를 해요. 아까 상당히 남자 같다라고 했었던 이 분을 고르신 분들 다시 한번 손들어 보시면, 제가 이분들한테 감히 말하겠는데 나랑 잘 맞아요. 네, 이유가 있어요. 이걸 고르신 분들의 안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겉은 상당히 좋은 사람처럼 보여요. 뭐야? 뭐긴 뭐야? 속은 그런 게 아니고요. 겉은 아, 다 좋아요. 이것도 좋아요. 네, 해드릴게요.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상당히 저지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요. 사람 딱 보면은 되게 잘 대해주는데 겉은 이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넌 나가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수록 훨씬 더 친절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제가 잘 통한다라고 했었던 거 저 되게 사람 가리거든요. 인물로. 진정 그 인물로만 사람을 가리는데 어쨌건 자기 안에 이 저지멋한 성향이 상당히 갖고 있는 분들이어가지고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좀 몇 번 사고를 쳤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으로는 이 칼을 쓰지 않지만 그 성향은 계속해서 남아서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죠. 근데 이 저지먼트 성향이 강하신 분들은 이걸 일로 삼으면 상당히 좋아요. 누구를 판단하는 게 되게 나쁜 일 같지만 그걸 또 판단을 요구하는 사람한테 가면은 참 절묘하십니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에서 일하시거나 그런 게 필요한 인사팀이라든지 사람 관리 쪽에서 일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여자분을 고르신 남자분들. 아, 예. 아우, 우리 이 오빠들 어쩌지? 드리머. 상당히 현실적인 것 같지만 이 안에는 진짜 빨강머리 애니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겉으로는 매우 프레임에 갇혀있고 성실한 것 같고 뭐가 딱딱딱게 정해져 있는 것 같이 보이고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상당한 꿈꾸는 소녀 같은 감수성과 꿈꾸는 모습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이런 분들 자기 꿈을 현실적으로 상당히 거대한 비전인 척 구라를 잘 풀어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즉 이 네 가지의 네 가지가 아니죠. 이 네 분 아름다운 여성성이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내재되었는지를 이 파티에서 다가온 여자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파티는 이제 무르익어 가요. 이 여자가 다가왔지만 내가 뭐 억셉트 할 수도 있고 뭐 다음에 보죠 하고 깔 수도 있어요. 근데 거부할 수 없는 이 파티의 주인이 있어요. 나를 진정 아까 맨 처음에 온 애는 나를 부른 호스트가 아니죠. 그냥 심부름꾼. 여자분들 남자분들 꼭 조심해야 되는 게 모든 인연이 만난 이성들이 나한테 다 인연이 아니에요. 제발 나한테 와서 이 남자가 저의 인연일까요? 운명일까요? 말하지 그런 거 묻지 마세요. 그냥 다 택배 아저씨예요. 그냥 다 온 그냥 우리 파티에 오세요 하고 온 분들이니까 착각 중국 배달집 아저씨나 택배 아저씨일 확률이 높으니까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진짜 나를 알고 초대한 호스트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바로 킹이에요. 이 성의 주인 네 분이 등장합니다. 훌륭하시죠? 예. 이 네 분이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초대한 사람이나 하고 내가 딱 깨닫게 돼요. 첫 번째 남자가 나를 초대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 예. 자, 첫 번째 남자가 나를 초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요. 일단 이 호스트가 우리의 성격적 의미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도 모르고 주변의 가족, 형제, 친구, 친지 모든 사람도 모르고 하늘도 모르고 땅도 모르는 나만의 숨겨진 히든 카드예요. 즉 아직 개발되지 않은 포텐셜, 잠재력, 그 내가 나로 정체성을 어쩌면 나중에 드러낼 수 있는 나만의 진정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그 호스트가 첫 번째 킹 오브 원즈 이걸 고르신 분들은 앞으로 개발돼야 될 여지가 어느 쪽에 있으시냐면 리더십이에요. 그걸 일적으로나 또는 자기가 어떤 성취감 근데 남한테 보여지기 위한 게 아니고 이 첫 번째 왕은 젊은 왕이에요. 의욕이 되게 넘쳐요. 열정적이고 뭔가를 이루고 싶어하고 보여주고 싶어하고 쇼업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내가 이루는 것들을 빨리 스피디하게 이루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내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과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서 이런 모습으로 내가 한번 미쳐서 살아본 적이 없었다면 앞으로 이런 모습을 한번 꿈꿀 수 있는 자리나 일이나 관계, 역할을 찾으시는 거에 주안점을 두시는 게 되게 바람직하실 수 있죠. 두 번째, 킹 오브 컵스를 고르신 분들. 예예. 이건 남녀 다 고르시면 돼요. 호스트가 초대를 했으니까. 누구누구? 아, 예. 아까 우리 드리모 오빠 또 이거 그러신 거예요? 오빠. 킹 오브 컵스. 이 부분을 고르신 분들의 가장 내면 쪽에는 진정한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하실 수 있으세요. 사람과 소통을 하고 되게 직관적이고 느낌이 발달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느끼고 싶어하는 욕망과 능력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잘 안 풀려 있으시다면 약간 우울증 단계가 올 수도 있고 좀 화병이 생길 수도 있는 잠재 고질병 환자라고 보셔도 되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런 게 잘 안 풀릴 때, 이 능력이 있는데 개발이 잘 안 될 때 항상 뭘 하냐면 이것저것 쑤시고 다니면서 부유를 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오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킹 오브 컵스는 킹 오브 원즈가 단단한 바위 위에 앉아 있다면 이분은 물 위에 떠서 아직 근데 물 위에 떠 있어서 어디 고착되어 있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은 관계에서 대화 소통을 하시는 분들 저 사람의 입장에 내가 갈 수도 있고 내가 올 수도 있는 유연성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게 되게 좋은데 확고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상당히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 남들한테도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킹 오브 스워드를 고르신 분들. 오, 왜? 여기 오신 분들 이유가 있었군요. 예, 이제 내리세요. 킹 오브 스워드를 고르셨다. 아, 여기 오신 분들의 주요 특징을 이제 제가 알겠네요. 왜 여기에 오셨는지. 나랑 잘 통해서 오긴 했는데. 자, 이 잠재력은 무엇이냐? 킹 오브 스워드. 이분 칼을 들고 아주 단호하고 그리고 확고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죠.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분은 사실은 여기 대부분 손 드셨던 분은 상당히 독선적인 데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독선적인 게 지금 뭐 독재자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의미에서 독선적이냐면요. 확고한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거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나만의 세계를 구축하려면 일단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면요. 남의 눈치를 안 볼 수 있어야 돼요. 남의 눈치를 보면 자기 프레임은 없어요. 남의 눈깔들로 이루어진 프레임에서 늘 시달리면서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또 편안한 사람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자기가 잘 보이고 번듯해 보인다면 그 눈들이 나를 어드마이어하고 찬양하고 존경하는 눈이기 때문에 또 살만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다. 나는 내 세계가 중요하다. 나는 내가 보는 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로 그 능력이 있는 거죠. 차단할 수 있는 능력. 그 두 번째 능력은 뭐냐면 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집중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훈련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이분이 칼을 들었는데 살짝 비스듬히 들고 있는 이 이유는 뭐냐면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세웠으면 그냥 의지만 세우는 건데 기울였다라는 건 우리가 칼을 휘두를 때 한 번 어떻게 하죠? 내려서 치죠. 그런 것처럼 나 이제 칼을 휘두르겠다. 무언가 하고자 하는 상당한 액션적인 충동과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내 세계를 갖고만 살면은 그냥 미친 거예요. 그 세계를 통해서 무언가를 뚫고 가고 싶어 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오신 대부분들은 뭐 이걸 들어서 뭘 어쩌시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무언가 자신이 아리까리한 세계가 있어요. 이거를 자꾸 윤곽을 만들고 정체성을 만들어서 그걸로 내가 행동하고 싶다라는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마지막에 킹 오브 펜타클을 고르신 분들. 예. 잘 사실 거예요. 예. 어떤 포텐셜이 있냐면요. 이 세상에서나 되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가 있어요. 훌륭해요. 전 이런 분을 남친으로 두고 싶어요. 그냥 거기 함께 껴서 가고 싶은데. 즉, 그 포텐셜을 가지려면 어떤 재능이 필요하냐면요. 세상에 상당히 빨라요. 눈이 빠르고, 그걸 보는 눈이 되게 정확하고, 귀가 얇아요. 저는 귀가 얇은 걸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러한 모든 걸 스피디하고 이해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 남들보다 한 보, 두 보 정도 잘 사는 거는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킹 오브 펜타클이 이렇게 눈은 감고 있는 것 같지만 귀는 다 열고 듣고 있어요. 아닌 척하면서. 그리고 중요한 이 펜타클, 현실적인 능력, 재화, 그리고 활용 가치가 있는 것들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이 사람은 주변에 아름다운 세팅을 해놓고 나 이러고 한평생 좀 제대로 살고 싶다라는 이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4단계로 여러분들이 얼추 어쩌다 보니 16명의 코트 카드의 인물들을 그냥 일단 서치를 하신 거예요. 한 명 한 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른 그 카드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왜냐하면 우린 다 이해하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고 그딴 짓을 계속 반복하면 명사부터 공부하는 영어 실력을 갖게 돼요. 오로지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내가 고른 한자 그걸 통해서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시고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이해하시면 되세요. 중심은 내가 고른 거, 내가 갖고 있는 면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긴 설명을 코트 카드를 왜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 프로파일에 들어가는 조디아 카드를 완성하기 위해서요. 조디아이라고 하면은 별자리인데 여러분들 별자리 되게 좋아하시죠? 제가 6월 6일이면 별자리가 뭐죠? 선수들 많으신 것 같은데 쌍둥이 자리죠. 쌍둥이 자리면 일단은 느낌이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떻다고요? 이중적. 쌍둥이니까. 이중적이고 또 어떤 느낌 있죠? 별자리 하시는 분들 없으세요? 별자리 나 좀 공부해봤다. 책이라도 봤다. 이런데 올 때쯤은 그런 거 한 번 다 거치는데. 끈끈하다? 쌍둥이자? 어디에 끈끈하죠? 아, 끝을 본다. 한 해만 그런가 봐요. 둘은 의견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자, 쌍둥이 자리인데 쌍둥이 자리, 뭐 별자리 12가지의 이 별자리마다 바로 이 코트 카드들이 한 분씩 대칭적으로 만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 이 16명을 4, 4, 16, 16명을 설명을 드린 거죠. 근데 우리 택배 아저씨는 잊어버리자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12명은 택배 아저씨 4명을 뺀 나머지 12명을 대입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오늘은 추석도 지나서 많이 피곤하고 전두 부쳐서 속도 느끼하고 다이어트는 망했고 추석 때 아 솔직히 근데 진짜 여러분들 앞에서 한탄을 해야 돼. 마흔 중반의 노처녀가 왜 제사상을 차려야 되냐고 그게 좀 억울하더라고요. 전을 부치는데 한 끼도 못 먹었어요. 늦게 해가지고. 정말 다이어트 성공했어요.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너무 늦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화병이 나잖아. 왜 내가 제사성을 가가지고 제기를 닦아야 되냐. 근데 이 추석이 지나면 상담이 급증을 해요. 예, 살아야 될까요? 저는 왜 이따구로 사나요? 다 어디 가서 한 소리씩 듣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번 추석 때 좋은 소리 들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시골이나 이제 가족들 친지들 사이에 나타나면 이렇게 피해요. 이제 그분들이 옛날에는 왜 시집을 안 가냐, 왜 그랬냐, 그때 왜 깼냐, 뭐 요즘은 뭐해 먹고 사냐, 뭐 이러는데 요즘은 이렇게 제가 안녕하세요 그러면 막 이러고 피 말도 안 해요. 자기네끼리 쓰고 무슨 에볼라 환자 같이 이렇게 제가 가면은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각자 일을 너무 전력 투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좀 도와드릴까요? 뭐 아유 뭐 안타깝게 뭐 뭐지 이거는 뭐
그래서 그냥 이제는 나한테 말 거는 것도 무서운,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는 것도 힘든 상황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곧 닥칠 많은 상담을 기대를 하며, 그래서 저는 추석이 길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호재가 나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와가지고 뭐 이런 집구석에서 살아야 되나요? 뭐 이런 시부모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다 헤어져! 맨날 이때쯤이면 다 그냥 저도 열받아서 끝내! 막 이러고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심리적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오셨으니까 오늘은 제가 약간 힐링 겸 위로 겸 재미, 엔터테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심각한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 별자리와 나의 캐릭터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는데, 수비학적으로 보는 이 별자리의 캐릭터들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 성격을 보시거나 점을 보시거나 별자리나 뭐든 뭐 내가 궁금한 걸 보실 때 재미삼아 보셔도 돼요. 심각하게 보셔도 되고 어떻게 보셔도 되지만 하나는 분명히 이해하시고 보셔야 되세요. 이걸 통해서 내가, 아니 일단 내가 왜 이게 궁금한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물으세요. 나는 왜내 성격이 궁금할까? 나는 왜내 운명이 궁금할까? 나는 왜 지금 여기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이 궁금할까를 꼭 마지막에 한번 물어보시면 그게 정답이세요. 그냥 성격 블로거 이렇구나. 사주 아무리 봐도 그냥 다 비슷해요. 그뭐 맞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우리가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아주 풍부한 내용이 많은데 우리는 겉에 스토리만 보니까, 스토리만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가 내 질문에 달려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보는 지금, 이걸 내가 이해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보고 싶은 이유는 뭔지를 한번더 물어보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이 조디악 프로파일은 내가 별자리, 내가 타고난 별자리가 바로 생년월일에 걸쳐 있는 이 범위이기 때문에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사람의 인물 카드의 캐릭터는 어떻게 풀이가 되냐를 볼게요.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별자리를 다시 조사하겠어요. 이 생일이 3월 21일에서 4월 19일 안에 들어가는 양자리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양자리, 예, 양자리이신 분들, 이분들은 대표는 대표주자 퀸 오브 원즈입니다. 이분들의 성향, 아, 매혹적, 되게 좋은 말을 썼어요. 새겨서 들으세요. 그냥 다 각자 개인이 가져가실 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옆에 있는 친구가 옆에서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매혹적, 전심전력, 진지한, 에너제틱, 자기 과신, 일과 가정, 책임과 질투, 이렇게 섞여 있죠. 자, 근데 이 단어들과 이분을 연결시켰을 때 무엇을 느끼시냐면, 이 사람이 이런 이런 성향이 갖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이러한 것들을 읽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느끼는 건 성격 아니에요. 남들이 봐주는 게 성격이지. 그 여러분들 팔자라는 게 내가 살아온 인생이 팔자라고 생각하시죠? 나한테 일어났던 일들이 팔자라고 생각하시기가 쉬워요. 어떤 상담하신 분이 오셔서, 저는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남편은 그냥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뭔가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냥 구구로 주부로 살다가 왔어요. 어떻게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죠? 또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막 대박을 쳤어. 그래서 막 홈쇼핑에도 나오고 돈 벌고 대기업에서 자기 회사를 산다고 그러고 막 신이 나서 깨깨깨하고 와가지고서는 저 앞으로 더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데 같이 초반에 일했던 사람들하고는 안 맞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과 제가 맞나요? 이 사람하고 제가 맞나요? 막 이런 걸 물으러요. 이게 자기가 행운이 떨어진 걸또 자기 팔자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재물복이 있나요? 이런 걸 물어보고. 그리고 중요한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갑자기 병에 걸려서 휴직을 해야 되는 사람도 왔어요.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가요? 항상 목전에서 이런 일들이 생겨요. 각가지 변화와 인생에 있어서 내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충분히 일어나는데 이게 자기 팔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 그 상황을 뚫고 가는 내가 팔자예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내 팔자지, 결국에는 그 상황에서
무신경하게 뭐 그런 일이 생겼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게 그 사람 팔자인거고, 조그만 일인데도 중내산해하는 것도 그 사람 팔자인거예요. 그거는 의외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느 프레임 안에 속해 있느냐를 본다라는 건 내 성격이 저렇구나 오케이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떠한 외부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렇게 반응하는구나를 보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그냥 기분 좋은 소리라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양자리에 태어나신 분들이 수비학적으로는 첫 번째 이 숫자에 들어가시는데, 이 여자분이 퀸 오브 원즈고, 이 원즈라고 하는 거는 일 중심적인 역할이라든지 자기 포지션 중심적인 사람을 의미를 해요. 세상에서 자기가 드러나는 역할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신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 해결 방식을 그쪽으로 보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매혹적인 건, 아, 자기가 집에 뭐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른 가족들이 봤을 때 아니 매혹적일 수 있겠어요? 혼자서 개고생 몸빵 친대는데. 책임감 있어요. 그래서 전심전력이라는 얘기를 쓰는 게 뭐냐면, 자신의 마음과 노력을 다 투자해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사회적 역할일 때 상당히 좋다라는 거고, 그 진지해요. 껄렁껄렁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에너지도 있고. 그런데 너무 거기에 자기가 몰입을 하다 보면은 스스로 내가 다 할 수 있어 오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과 가정 둘 다 잘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슈퍼우먼이나 또는 가장들은 아 내가 사회에서 내 역할과 집에서 역할 뭐 이런 어떤 좋은 사상을 가지고 상당히 추구할 수가 있어요. 책임감도 강하고 질투심이 심한 이유는 내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꽤 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좋아서 해놓고, 그쵸? 자기가 뻗쳐서 해놓고 가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어? 뭐 어떻게 했는데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내가 뭘 뭐 이럴 수는. 제가 그런 얘기를 꽤 들었는데 나한테 제가 뭘 어떻게 했지 기억이 안 나요. 밥 사줬나? 뭐지? 돈 줬나? 막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는 해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전심전력으로 에너지를 하면서 막 다 하려고 해요. 그럼 결과는 어떨까요? 상처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사회적인 역할을 열심히 하라는 게 그나마 돈이라도 벌고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갖는 이 원즈라는 거. 그런데 퀸이에요. 자신의 일과 삶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상당히 고군분투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상황이 스트레스 상황이 펼쳐졌을 때 바로 스스로 어떻게 헤쳐나가려고 하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 황소자리 4월 20일에서 5월 20일 손 들어보세요. 한 명? 본인 한 명이세요? 이쪽에 잘 안 오시나 봐요. 이런 분들이. 자, 아까 나왔었던 킹 오브 펜타클 되게 현실적인 분이라고 했죠. 진취적이고 능숙하고 수리적 능력, 부양 능력, 자수성가, 안정감, 관대함, 협상가. 여긴 그런 분들이 안 오시나 봐요. 나가서 이거 하시려면 여기 와서 있으실 시간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황소자리의 성격이 이렇다가 아니고 이 틀에 있는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 이 안에 있는 분들의 가장 큰 특성은 매우 실리적인, 그리고 그 실리적이라는 게 어떤 부분에서 실리, 실, 현실이 뭔지 무엇이 이익인지를 판단하지 못할 때 상당히 욕심쟁이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꽤 고집스러워 보일 수 있거든요. 실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실리를 쫓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는데 그 실에 해당되는 거, 나의 현실이 뭔지, 내가 얼마나 먹을 수 있는지 정량을 현실이라고 해요. 더 먹으려고 하는 건 욕심인 거고, 그리고 리, 내가 소화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항상 고민하시는 게 황소자리의 이 킹 오브 펜타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늘
내 운명과 내 문제를 생각하실 때 질문하셔야 되는 퀘스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실리적인지인데 그 현실과 이익이 나한테 무엇인지를 한번 꼭 물어보시기를 바래요. 한 분밖에 없어서 살짝 넘어가요. 그 다음, 아 예, 제 캐릭터예요. 쌍둥이 자리죠. 제가 이래 봬도 성격이 한 성격을 해요. 상당히 급해요. 그래서 남을 못 시켜요. 내가 가서 해야 돼요. 누구한테 부탁을 하지 않고 가면서 욕을 해요. 왜 씨 안 해 막 이러면서. 자, 쌍둥이 자리이신 분. 일단 쌍둥이 자리들이요, 외모가 괜찮은 것 같아요. 외모 지상주의라. 자, 어떤 분이요? 왕성한 의지. 의지만 있어요. 왕성한. 실행력은 좀 딸려요. 직설적이고 냉정하고 무감각, 공격적, 박학다식, 논리적. 자, 이게 이분들의 캐릭터가 아니고요.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외부의 자극,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나의 민감한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평소에는 재미나이는 되게 한량이에요. 막 룰루랄라 하다가 자극만 딱 들어오면 이따위로 나가요. 네가 방금 뭐라고 말했어? 막 이러면서. 그리고 상당히 아니면 아님 기변기 냉정해져요. 막 그 전에는 간을 빼줄 것처럼 그렇게 절절거리다가 뭐가 딱 뒤틀어지면 돌아서는. 그래서 아까 이중적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 이중적인 게 외부의 자극에 상당히 반응할 때 이중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 저쪽에서 봤을 때 애가 달라. 다중이에요. 그렇게 보일 수는 있는데 당사자들은 억울하죠. 그저 나는 반응을 이렇게 했을 뿐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데시벨이 너무 높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자기 인생에 문제가 터졌을 때 꼭 생각해야 되는 건 나는 왜 이렇게 과하게 반응을 할까?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할까? 왜 이렇게 힘들까? 마음이 아플까를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너 씨 왜 그랬어? 라고 하지 마시고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라고 하지 마시고 나는 왜 이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를 꼭 물어보시는 게 재미난 애들 스스로 토킹 어바웃 하면서 달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 개자리. 개자리이신 분들. 저분은 계속 아른아른 어서 되게 많이 봤어요. 여기 세 번째 줄에 계신 분은 뭔가 요 몇 달 동안 계속 본 얼굴이에요. 그쵸? 예. 개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아무리 막 까도 개니까 딱딱한 쉘이 있어서. 근데 제가 아까 말했지만 재미나이라서 어떤 상황에서 되게 즉각적인 반응을 잘하는 사람이라 무던한 사람이 제 딴에는 편한 거예요. 같이 튀기거나 그것 때문에 획 돌아버리지 않고 그 속살이 얼마나 여린지는 내가 모르겠어. 어쨌든 겉은 단단한 것 같아서 맷집이 있어 보여서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고 막 뭐라고 하는데 그래서 친구 중에 제가 아끼고 절대로 너 나랑 절겸 뒤져 막 이런 애들 개자리인데 제가 좋아하는. 왜냐면 받아줘요. 아, 받아주진 않는데 어쨌든 자기가 그거를 공격은 못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껍질로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그냥 옆에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시냐면 무의식의 열중, 비실리적, 직관적, 헌신적인 여인, 외로운 사랑, 자기 세계, 감성의 몰입, 내성적 깔끔함. 문제가 터졌을 때 이따위로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껍질로 숨어요. 그래서 웃고도 있지만 이 안에 껍질에서 그 개 봐요. 삶으면. 안에 얼마 부드러워요. 나 진짜 개 너무 좋아해. 폐기율이 70%라는 갑자기 이런 얘기할 때는 진짜 좋아하는 거예요. 개는 정말 그 개네 종류 있잖아요. 껍질 종류 애들은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예, 애정하는 그 자신의 껍질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우리 뭐 동굴로 들어간다라고 하죠. 그렇게 자꾸 뭐 어딘가로 기어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현실에 있지 않고 어디로 갈래? 어디로 옮길래? 늘 노스텔지어가 있어요. 근데 이미 그 껍질이 자기 집이라는 거를 아셔야 되세요. 더 어디 숨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만드는 거 좋지 않아요. 무의식에 열중한다. 그래서 막 이상하게 막 게임 중독에 뭐 빠지거나 뭐 말도 안 되는 캔디 크러쉬를 막 새벽 3시, 4시에 보내면 다 이 개자리 씨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보내고
그 되게 소심하게 보내요. 잘 지내니? 그렇겠니 그것이. 비실려주기 직까지 쓸데없는 거에 몰입해요. 막 열중은 해요. 되게 열심히 조용히 사근사근 열심히 하는데 비실려주기예요. 하지만 스스로는 아니야 이건 내가 원하는 거고 위하는 거고 취하는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는 것도 막 들으면서 동시에 괴로워하면서 해요. 헌신적인 요 상당히 디베이트에 막 열심히 주고 열심히 잘하고 근데 외로워요. 왜냐면 혼자만 하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거 혼자만 사랑을 하니까 외롭죠. 돌아오지 않으니까 자기 세계 껍질 감성의 몰입 되다 되다 안 되니까 마음을 막 모아서 내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 성격이 부끄러움 많이 산다 뭐 낯가린다 이런 의미서라기보다 외부 자극에 매우 민감하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깔끔해요. 자기 주변이나 이 안을 상당히 깔끔하게 그래서 상당히 상태가 안 좋을 때 결벽증처럼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분들한테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 내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다시 내 껍질 안으로 들어가고 싶고 내 세계 안으로 내가 침잠하고 싶다라고 느끼고 자꾸 멀어지고 싶을 때 꼭 여쭤보셔야 되는 자기한테 보내는 질문은 뭐냐면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외로운가를 스스로한테 물어보셔야 되세요. 외로워서 그래요. 껍질 안에 늘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지 못했고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그 외로움 때문에 사실은 본인을 표현한 적이 없는 외로움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놓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면이 있어 그거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아주 외로워요. 나 껍질은 이렇지만 안에는 더럽게 부드러워 이런 말 한마디 했으면 덜 외로웠을 텐데 그래 그럼 내가 발라먹어줄게 뭐 이런 사람이라도 왔을 텐데 즉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외로움 때문에 이 안으로 침잠한다라는 거 그래서 나는 왜 지금 이렇게 외로운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결핍하게 했는지를 꼭 여쭤보시기를 바래요. 그 다음 사자 사자 화려하죠 사자 예 이분들은 인물이 좋아요. 일단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자는 갈기가 있잖아요. 뒤에는 어쨌든 갈기가 있어요. 확 하고 내비치는 게 있어서 그래서 킹 오브 원즈예요. 킹 오브 원즈는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퀸 오브 원즈하고는 느낌이 다른 게 아까 뭐 앞에서 조금 설명했지만 바로 신참왕 의욕 넘치고 그 뭐지? 시크릿 가든인가? 뭐 현빈이랑 하지원 나왔었던 거 보면 그런 신참 현빈 같은 회장 있잖아요. 그런 오너 같은 무언가 막 자기의 과신과 의욕과 그리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남들 말이 귀에 절대 안 들어오는 분들이죠. 자, 황제격이에요. 사수, 절제, 카리스마, 창조와 직관, 비현실적, 유머 감각, 담대. 되게 좋은 게 있는데 왜 이게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오는 거냐? 한마디로 가오를 쩐다라는 거죠. 카리스마 막 이러고 내가 크리에이티브하고 뭐 창조와 직관이 동시에 떠요. 미친 거지. 그런 게 어디 있어. 자기가 잡스야? 그리고 비현실적이 돼요. 막 안드로메 들어가. 내가 이래가지고 너의 천군만마를 줄이라 막 이래가지고 연락이 안 돼 이 새끼. 유머 감각. 근데 약간 힘든 스트레스 상에서 좀 발작적 유머 감각이 있어요. 뭔가 이 상황을 막 이렇게 웃기게 넘어가려고 하는 우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유머 감각이 그때 좀 이상하게 나오기는 해요. 담대해져요. 포기를 했는지 체념했는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오히려 탁 터지면 할 수 없지 뭐 이런 담대함을 가져요. 좋은 애는 여기는 쩌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이 사자자리 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문제 상황을 남도 자기도 잘 인식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문제인데 지금 발작적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막 껄껄껄고 막 너무 좋아해. 좋대네 막 이러고 뭐 문제인 것 같은데 문제 없어? 막 이러고 팔을 휘두르고 다니고 왜 저러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듣지를 않아요. 문제 상황이 되면. 그리고 자기의 갈기를 더 세워서 더 날뛰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안에 있는 내공, 그동안 열심히 쌓은 내공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아, 뭔가 좀 힘이 들어. 그전과 달라. 되게 힘 빠지고 힘이 들고 아무리 내가 막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크게 반응을 하지 않을 때 눈치를 채셔야 돼요. 내가 약간 문제가 있구나. 내가 보여주고 뭘 한다라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반응이 좀 싸하고 없으면 더 미친 듯이 하는 게 아니고 살짝 멈춰서 브릭 타임을 가져야 돼요. 이때 더 치고 나가면 갈기가 뽑혀요. 그거마저 뽑히면 어떻게 되죠? 진짜 자신의 너무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도태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실수, 약점, 그리고 불행한 거, 나의 어떤 남들이 보지 않았으면 하는 약점들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고 남들이 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보여주고 인정할 수 있는 거, 내 위크 포인트에 대해서 좀 관대해지실 필요가 있고 진짜 스스로한테 담대한 건 자신의 약점이에요. 내가 불행하든 잘못했든 실수했든 남들이 뭐라고 하든 그래 그게 내 약점이지 하고 내가 이런 부분은 참 잘 못해. 나도 남들 보기엔 참 잘 사는 것 같지만 이런 힘든 점이 있어. 이런 솔직함이 없을 때 문제가 생겨요. 나 이거 갈기 이거 다 가발이야. 솔직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반은 붙였어. 여러분들이 그걸 얘기할 때 주변에서 본인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야, 가발은 어디가 되게 좋아. 진짜 같다. 그래? 즉 나를 받아들이는 데 제일 중요한 거, 내 약점을 드러내는 데 용기를 가지시는 게 이분들한테 제일 필요한 질문이겠죠. 자, 버거라고 해서 처녀자리예요. 아까 나왔던 우리 신중하신. 사실 남자 중에 이런 남자가 마음에 들어요. 이분 그러니까 말은 많이 없고 돈은 많은 이런 스타일. 말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말은 없고 말이 없어야지 뭘 사갖고 들어와도 묻지마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처녀자리에 계신 분들 아우 여기도 병자가 많으시네요. 전 정말 처녀자리 분들을 보면은 안타까운데 문제 상황이 터졌을 때 요지부동합니다. 미칠 노릇이죠. 거기다가 자 처녀가 오죽하면 처녀겠어요. 아무도 안 건드려서 처녀이기도 하지만 본인도 뭐 누가 건드릴 생각도 없는데 막 우벼 싸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세상하고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를 미친 듯이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소중한 거라고. 어쨌건 요지부동합니다. 그리고 고지식해요. 이 고지식하다라는 게 그냥 뭐 나는 다른 건 안 들을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거의 절대 자기예요. 고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나는 처녀야. 그래서 그냥 그거면 끝이야. 왜 안 하세요? 전 처녀라서. 왜 사람을 안 만나세요? 전 처녀라서. 왜 식사 안 하세요? 전 처녀라서. 그냥 미친 것 같이 들리는 거죠. 그 모든 거 하나로 그냥 밀고 가는 거. 신중은 해요. 머리들이 좋아요. 엄청 머리가 빨리 돌아요. 왜냐하면 정서적으로는 꽤 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감정적인 발달이 잘 되어 있는 건 알지만 자기의 이 처녀가 뭘 이렇게 했겠어요. 뭐 할 일이 별로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나 자기의 어떤 스타일에 몰입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머리가 아주 좋죠. 현실적이고 일중독. 뭔가 이렇게 포커스해서 빠지는 힘이 좋고 그런데 또 비판적이에요. 까다로운 거죠. 이놈은 이래서 안 돼, 이놈은 저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러니까 처녀겠죠. 까탈로워요. 그 규칙적이에요. 이게 강박에 가까워요. 나는 이래야 한다라는 거에 있어서 자기는 규칙인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미친 박사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시계 갖고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 저기서부터 가야지 막 이렇게 하는 약간 미친 박사 같은, 강박한 자 같은 그런 규칙성. 근데 그러지 않으면 제가 너무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풀렸을 때 성실하게 보이기도 해요. 왜냐면 늘 그 자리에 있으니까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이게 문제 상황에 빠졌을 때 드러나는 자신의 성향이에요. 이 성향이 두드러진다라고 생각했을 때 처녀자들은 꼭 물으셔야 돼요. 나한테 처녀란 무엇인가? 이 소중한 거, 지키고 싶은 거에 대한 집착이에요.
나는 왜 이 순간 이거에 대한 이렇게 집착을 하고 지키려고 하고 이걸 추구하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스스로한테 왜를 물어보시고 끊임없이 물어보셔야 되세요. 성실하고 규칙적이고 비판적으로 신중하게 꼭 물어보셔야 스스로가 어떤 틀에 갇혀서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거를 파괴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해보셔야 되십니다. 벙커원 특강.